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이번 평가는 수혈 환자 안전성 향상과 적정 수혈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비핵이 항체 선별검사 실시율 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종합점수 90점을 획득했고 충북대병원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이임식을 갖고 지난 12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 지사는 이임식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12년 충북도정에 대해 6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충북의 발전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무예 마스터십 창건을 건의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은 깊은 물 잠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물 잠수 훈련은 20m 이상의 수심에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119 특수구조대와 도내 신속 동료 구조팀 등 총 48명이 참여했으며 대청댐과 실내 수영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주시가 컴퓨터가 낡거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도서관에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청주 지역 작은 도서관으로 청주시는 15곳을 선정해 컴퓨터 구입비로 한 곳당 1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이 충북 혁신도시 미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관 조명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군은 특색 있는 야간 조명 설치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증평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시설 수급자는 한 사람에 20만 원씩 해당 시설에 지급합니다. 충주시가 호암지 생태전시관 일원에서 청년 농업인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